아저씨 조금 힘드네. 힘들어요. 내가 하는 거 조금 힘들어. 근데요, 조금 정신이 차려지기도 한다 그래요. 난 조금 이런 건 좀 아닌데, 아저씨는요,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아니, 재미는 없는데. 아저씨 이거 말고 딴 거 해야 돼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이 길은 아니시라는 거지. 아. 예, 뭐 취미로 하셨겠지만, 아, 어쨌거나 그쪽은 아니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네. 금전수가 근데 좋기는 하다마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요? 일을 뭐 해요 지금? 지금 쿠팡 거기 회사에서 그 관리직으로. 관리직으로. 나쁘진 않네요. 그 하시는 일이 본인이랑. 근데 원래 본인 길이 아니다 보니까 금전수는 좋다만 중구난방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전주신에서 그 얘기를 또 해주시네. 네 갈 길이 있는데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여기서 금전수는 좀 모으셔서 개인 사업 내 거 하나 터전 마련하셔서 일하세요. 그럼 너무 좋아요. 뭐래도 여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뚜렷하게 내 직장 생활 그 터전 사업 터전만 마련하셔도,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직장 생활 하셨어도 여기는 뭐 너무 잘 됐겠는데. 영상이라든지 방송 쪽 있죠. 이쪽으로 갔으면 여긴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 중에 이름 하나 날렸지. 영상 잠깐 하다가. 아니, 난다긴다 하고 이름 날렸다니까요. 그냥 명함 직함으로써 본인이 한 획을 그었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가. 영상 좋아하긴 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재능이 특출나. 너무 좋아. 거기 있으면 뭐 본인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본인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영상 매체 뭐 본인이 이렇게 만들거나 하시는 것도 너무 잘하는데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셔도 그 영상 매체 한 부분에 본인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너무 좋지.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그걸 같이 하셔도 좋아요. 꿈이 있으시면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음악도 왜 이렇게 같이 들어온지 모르겠어. 음악이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음악은 그냥 듣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요? 음악에도 뭐 소질 재능이 있다 그러시니까. 어쨌거나 본인이 편집을 하시던 뭘 할 때 그런 음악적인 소스라든지 기술적인 거 센스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원래는 뭐 작곡이든 음악가로 하셨어도 여기는 진짜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영상 매체 편집이라든지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것처럼 좋아요.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뭐 하물며 유튜버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것도. 근데 유튜버보다는 사실은 내가 감독으로서 하는 게 제일 좋았지. 그렇죠. 제일 좋았지. 난다긴다 이름 나는데 난다니까. 뭐 늦진 않았는데 워낙 금전수가 나쁘진 않아서 차라리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게나마 그쪽으로 가셔도 추후에 너무 좋죠. 꿈을 이루실 수 있다. 지금 회사는 이직하는 게 알까요? 그냥 쭉 다니다가 아니면 계속 다니. 계속 그냥 계속 다니. 딴 데 뭐 이동해서 뭐 좋은 게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돈 더 모으셔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사업 뭐든지 하셔도 돼요. 관심 있는 거 뭐 장사라든지 판매가 좋으면 뭐 판매라든지 하셔도 그쪽에도 재능이 있어요. 뭐 하물며 뭐 핸드폰을 팔아도 여기는 괜찮은데 관심 있으면 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시려거든 사업이 어느 분야 본인이 생각한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추려서 물어보세요. 어느 게 제일 나은지. 안 맞는 거 빼고 하셔도 여긴 금전수 너무 좋으니까. 사업 중에 네. 그 택배. 택배? 개인 사업, 개인 택배. 개인 택배? 아,
하지 마요. 얘기 잘했어요. 하지 마요. 바로 그냥 적어요, 이거는. 또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그냥 뭐, 요즘에 뭐 요식업. 요식업? 거는... 좋아요. 아, 하셔도 돼요. 원래 예전에 유튜브로 요리하는 영상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느 류도 봤어요, 어느 류. 뭐 한식, 중식, 양식. 아, 그냥 다 했어요, 여러 가지. 다 해서. 뭐 퓨전도 좋고 본인이 네. 뭐 이 작가든지 뭐 나중에 근데 뭐 그런 것도 들어요. 왜 오마카세? 뭐 오마카세도 들어오네. 그런 쪽으로도 들어오고 일식류도 들어와서 여기도 들어오네요. 잘하시겠네. 그래서 요식업은 좋아요 본인한테. 돈 모으셔서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터전 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어떤 터전에 들어갈 건지 나중에 상가나 뭐 사무실이나 보시고 네. 건물 이름 몇 동 몇 호인지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왜냐면 그 터전에 들어가서 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무리 내가 사업 아이템을 잘 정했어도 터전이 안 좋으면 망해요. 금전 손실이 크다고요. 그것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리고 연애는 할 수 있을지.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잘 하시라고. 여성분한테 내가 좋은 거를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알아주냐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표현할 땐 표현하더라도 좀 센스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요. 까꿍이가 볼 때 아저씨 조금 힘드네. 어떤 연애가 조금 연애가 그렇죠. 힘들대 쑥맥이란 소리가 나와요. 아니 볼쩡하게 생겨서 왜 그래요? 멋있게 생겨서 왜 쑥맥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진심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다는 거죠. 서른쯤에 들어와요. 서른. 서른이요? 네. 혹시 결혼도 그때쯤? 2년수로 들어오는데 배필자까지는 아니고 근데 2년수랑 결혼하셔도 괜찮거든요. 궁합 맞으시면. 본인 좋으면 결혼하셔도 되는 거예요. 궁합만 맞으면. 근데 서른에 들어오시고 배필자는 한 34쯤 들어오시네. 괜찮아. 머리가 길어. 이쁘네. 이쁘다. 네. 이쁘신 분이 들어오시네.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 했어요? 네. 간이나 잘 챙겨요, 간. 간이요? 응. 밀크시스를 좀 먹어요, 간. 간이 안 좋아. 네네. 그 위도 좀 챙기시고요. 부글부글하는 게 보이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